기대하고 오셨어요? 네. 아니 제가 쌩얼을 아는 학과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첫 영상으로 냈다 쌩얼을 공개하게 돼. 이름 이한결, 대학생. 고대예요, 연대예요? 고대입니다. 우리 때 고연전, 연고전 장난 아니었는데. 다 먼저 연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 연하려다 아프려야지. 첫인상 이미지 말씀을 드릴 건데 딱 보자마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러블리 발랄. 너무 이쁘다. 어, 지금 되는 톤은 봄 라이트의 피치 톤인데 이런 핑크 계열 굉장히 잘 봤거든요. 여름 라이트 계열도 안 받질 않아. 둘 다 나쁘지 않게 소화가 가능하시거든요. 레드가 아예 안 받지는 않거든. 연대라 그랬나? 고대요. 고대요? 어. 근데 아예 안 받지는 않아. 딱 이 컬러. 고대 색깔이죠. 이 컬러만 받아. 고대 가려고 했나 봐. 핑크 왠지 느낌상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이미지상 굉장히 부드럽고 귀엽고 뭔가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내적인 이미지상 굉장히 잘 어울려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색감이 조금 많이 올라와도 위험하고 그레이가 많이 올라와도 위험하고 화이트가 또 너무 많이 올라와요.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한데. 너무 미안해요. 아니, 익숙합니다. 네. 차라리 같은 겨울 톤이어도 블랙이 많이 섞이면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뉴트럴 톤이다 보니까 피부 진단 결과 둘 다 나쁘지는 않거든. 근데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네. 지금 확실한 거는 명도 자체가 밝은 거보다는 살짝 어두운 쪽으로 지금처럼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얼굴이 선명해지다가 올블랙 됐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약간 블랙이 섞여 있어야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고 또렷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얼굴형부터 볼 건데 얼굴형 진단은 보자. 얼굴형은 하트형. 얼굴 비율 좋네요. 전체적으로 딱 남들이 봤을 땐 쌍꺼풀이 없네 라고 느끼는 눈이에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둥근 코. 약간 무턱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살찌면은 이런 데 살이 조금 많이 올라올 수 있어. 맞아요. 그쵸? 지금 살 쪄가지고. 네. 약간 두통 느낌 되는 거.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콧볼을 너무 줄이는 것보다는 살짝 이 가운데 부분에서 쉐딩을 더 중시 여겨주시는 게 좋아요. 벌감이 이렇게 막 살잖아요, 눈썹이. 요거를 조금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두툼하고 진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얼굴형 봤을 때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땅콩형 얼굴 나오셨고요. 땅콩이요? 네, 땅콩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저도 땅콩이에요. 얼굴이 남자치고는 큰 얼굴은 아니야. 진짜요? 작은 얼굴이요. 네. 내가 얼마 전에 여자 아이돌 이미지 컨설팅 했을 대박. 때 네. 그때 얼굴 사이즈랑 별 차이가 없어. 이거 꼭 써주세요. 목이랑 어깨 비율 한번 볼게요. 어깨. 좋은데? 생각보다 넓죠? 응. 진짜 인상동기도 있다. 저 운동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키가 몇이에요? 키는 173. 아니 키에 비해서 어깨가 얇은데 넓으니까 옷발이 좀 작겠는데? 네.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인다. 이것도 꼭. 특히나 반폴라 같은 거 입었을 때 얼굴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일 거예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지금 코 길이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입체감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양쪽으로 쉐딩 처리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눈썹에서도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주는 그 약간 송아지 눈이거든. 느낌이 어떤 눈인지 알죠? 약간 막 순해 보이고 근데 그 눈빛의 강함이 있거든? 그거랑 눈썹의 강렬함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되게 오묘한 매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키가 몇이에요? 176 정도.
가로폭은 조금 좁다, 얼굴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깨폭도 약간 평균이에요. 평균적인 느낌인데 가로폭이 좀 좁다 보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목 길이도 남자치고는 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목 두께감도 적당한 편이고요. 작은 카라 입으시는 게 오픈 카라보다는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거고요. 차이나 카라 이런 것들도 무난하게 다 소화 가능하세요. 저 태어나서 완전 처음. 아 진짜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한 마음 그대로 앞으로 그런 TV 생활 더 열심히 해볼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뭔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와. 같이 하면은 약간 진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맞아. 열심히 해볼게. 나는 우성이가 이런 캐릭터 같아.